고향 물레방아 떠나온 지 한평생 나그네도 아닌 것이 그간 세월 어디로 갔나 잔주름이 짙어졌어야 고향에 찾아왔나 이곳에야 한나절 거리 내 고향에 돌아가려한다 떠나온 지 한평생 나그네도 아닌 것이 그간 세월 어디로 갔나 잔주름이 짙어졌어야 고향에 찾아왔나 이곳에야 한나절 거리 내 고향에 돌아가려한다 잔주름이 깊어졌어야 고향에 기껏해야 한나절 거리 내 고향에 돌아가련다 내 고향에 돌아가련다
시작하기 좀 어렵다고 시작한 65세에 시작을 해서 90세까지 현역으로 일했던 분입니다. 그 특별히 이분이 캐터리 프라이드 치킨을 만들었지만 아까 이제 처음부터 쭉 보시면 계속 인생의 실패만을 경험하다가 마지막 자기가 정말 이제 그 식당도 이제 다 불이 나고 결국은 이제 그가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채플에서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이분이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봐요. 그 환상이 무엇이냐면 닭이 날아가는 꿈을 꾸는 거예요. 사람이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할 때마다 닭이 날아가는 꿈을 꾸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닭은 성경이 베드로하고 연관됐기 때문에 회개라는 사인인 겁니다. 계속 회개했다는 거예요. 계속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굉장히 그 미국은 이 치킨이 싼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했던 그 치킨의 레시피가 생각이 났고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것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시작입니다. 쉽게 말해 이분은 자기 인생에 가해할 실패만을 거듭하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이후에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도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왜? 우리가 이제 길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이제 의미 있는 삶을 사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 지도를 보시면요. 보통 우리가 베이비부터 시작해서 이제 100세까지 살게 되는데 여기 누가 계시죠?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송혜 선생님, 송혜 선생님. 올해 95세십니다, 95세. 이분이 95세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많은 이유가 두 가지 때문에 인기가 많다고 이야기해요. 뭐 때문에 인기가 많을까요? 네, 첫 번째, 집에서 밥 안 먹으니까. 집에서 밥을 안 먹으니까 사모님이 너무 그동안 좋아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전국 노래장 하시잖아요, 그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90세가 넘어도 돈을 잘 버니까. 그래서 두 가지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머가 있죠. 집에서 한 끼도 안 먹는 남편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집에서 한 끼도 안 먹는 남편. 영식이. 예, 영식님. 영식님. 예, 이게 호칭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 끼 먹는 남편을 뭐라고 할까요? 네? 일식씨. 일식씨. 예. 두 끼 먹는 남편을? 두식군. 두식군. 세 끼 먹는 남편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삼식이. 아, 잘하시네. 삼식 세 끼. 이 세 끼는 끼니의 세 끼를 말하는 게 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 끼 다 먹고 간식까지 먹는 남편. 네, 갓날 세 끼. 여러분, 세 끼 다 먹고 야식까지 먹고, 간식까지 먹고 야식까지 먹는 남편. 그렇죠. 좀 갓날 세 끼. 잘하시네. 이걸 뭘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시간을 열심히 살지만, 그 이후에 자기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 자기 굉장히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해요. 톨스토이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일 없는 것, 그것이 지옥이다. 여러분 지옥이 다른 게 아니고 자기 일이 없다는 게 사실 지옥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원어에 없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단어.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면 첫 번째 은퇴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성경책에는 없어요. 은퇴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연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보시면 우연이라는 단어가 딱 세 번 나옵니다. 세 번 나와요. 근데 이 우연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연이 아니고 원어에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을 위한 우연의 과정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성경에 첫 번째 은퇴가 없다는 말을 볼까요? 우리 은퇴는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가 은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 번만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연이라는 건 뭐냐?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분 아시죠? 예, 김영석 교수님. 올해 딱 100세십니다. 이분이 아마 강의를 요즘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들어보시면 100세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분이 100세를 실제로 살아본이라는 책을 쓰셨지만 실제로 100세를 사셨습니다. 지금 살고 계시니까.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실제로 100세를 살아보니까 우리가 최고 인생의 절정기가 몇 세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근데 이분은 최근에 말하자면 80세라고 이야기하죠. 80세. 우리 보통 인생을 60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몇 세부터? 80세부터.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절정입니다. 우리 아까 우리 오셨는데 80세가 이제 인생의 절정기가 막 시작되는 시기에 계시는 겁니다. 네. 아멘. 여러분, 여러분 아직 인생의 절정기가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그죠? 제가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그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이 모이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단체죠? 대한노인회. 대한노인회.
제가 대한노인회 한 450명 정도 전국에 지도자들 모임에 강의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평균이 정말 한 80 정도 되시고요. 굉장히 건강하고 활동적이십니다. 그래서 아, 우리나라 80세가 되셔도 굉장히 건강하고 활동적일 수 있구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 60세들 환갑잔치 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요. 안 하죠. 예. 하루 뒤에 있으면 신고 좀 해주십시오. 요즘 80세 어른들이 60세들 환갑잔치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얘들도 잔치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만큼 60세가 굉장히 건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60세 요즘 100세 부부에다 120세 세대를 이야기하면 60대는 딱 중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의미있게 살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은 1번의 모습이십니까? 2번의 모습이십니까? 자 그림으로만 보면 여러분 현재 모습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에요. 예, 대답 안 하신 분 3번이신 것 같아요. 1번이기도 하고 2번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1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뭔가 열심히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고 있는,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두 번째 모습은 뭐예요? 굉장히 번아웃되어 있는, 지쳐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계속 달려갈 수만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법은 또 삶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딩 감독이 한국 축구를 맡았을 때 우리가 4강까지 갔죠? 근데 이분이 한국 축구를 분석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국 축구의 문제는 후반전이 약한 것인데 전반전에 너무 열심히 뛰는 바람에 후반전에 뛰는 기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 우리 한국 축구의 문제는 뭐냐면 전반전을 잘 뛰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전반전에 모든 힘을 다 소진했기 때문에 후반전에 뛸 수 있는 기운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구를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시지만 여러분 전반전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사실 후반전이 중요해요. 아무리 전반전을 잘 뛰어도 우리가 후반전을 뛸 수 없다면 그 경기는 지는 경기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그 당시 우리 축구가 전반전을 잘 뛰었지만 후반전을 잘 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일 먼저 와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후반전에 충분히 뛸 수 있는 체력을 강화하는 훈련을 했죠. 그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해외파도 많아지고 지금 우리 선수들이 후반전을 못 뛰는 선수들은 없어요. 그런 선수들은 뽑지도 않습니다. 근데 요즘 참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 이제 전반전, 후반전도 중요하지만 요즘 대부분 어디서 승패가 갈리는가 보면 연장전에 갈리더라고요. 연장전. 이제는 연장전까지 뛸 수 있는 충분한 체력이 있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축구 선수도 뛸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의 전반전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은퇴 시기는 오게 돼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은퇴 시기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은퇴를 한 번의 은퇴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세 번의 은퇴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은퇴는 무엇이냐? 우리가 법적으로 정해진 나름대로 은퇴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은퇴는 무엇이냐면 내가 법적인 은퇴를 다 하고도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몇 세까지 일하겠다. 스스로 정하는 이제 정년의 시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라서 하십시오. 사명정년. 사명정년. 사명정년이라는 게 있죠.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내 자신의 인생의 목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크리스천들은 사명 들으면 굉장히 잘 다가오지만 저는 이제 믿지 않는 분들 대상으로 많이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 혹시 예전에 보면 국민교권적 기억나십니까? 네.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민족 주몽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역사적 뭐가 있다고요? 사명. 네, 우리 그리스도인은 역사적 사명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근데 나이가 죽기 전까지 내가 해야 될 자기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현역의 어떤 일들을 내려놓은 다음에 어떤 것을 경험하냐면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보니까 다들 멋지고 아름다운데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이 12글자입니다. 이걸 한 글자로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한 글자로? 나. 예, 나. 예, 남이잖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 표정도 연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거 두 글자로 말하니까 두 글자. 또 나. 또 나. 또 나. 여러분 세 글자로 볼까요? 세 글자. 역시나. 역시나. 어, 예.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 대단하십니다. 아, 예. 네 글자로 볼까요? 네 글자. 그래도. 그래도. 어, 예. 박수. 아, 예. 대단하십니다. 그럼 마지막 다섯 글자로 말하면 다섯 글자. 예. 다시 봐도 나. 다시 봐도 나. 여러분 제가 다섯 번의 질문 중에 공통적인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나. 내가 누군가를 아셔야 돼. 내가 하는 나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의미 있게
그들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정체감은 하나님 우리 부르신 콜링에 의해서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결정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재밌는 건요. 한번 장관하시면 돌아가실 때까지 뭐라고 불러드리죠? 장관님. 그렇게 불러드리더라고요. 한번 총장님 하시면 돌아가실 때까지 총장. 근데 사실 우리가 예의상 불러드리는 거지 계속 총장님이나 또 우리가 뭐 장관인 건 아니시죠.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번에 이게 별을 달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최근에 안 하시던데 별을 몇 개 달고 다니냐면 다섯 개를 달고 다닙니다. 보통 우리가 사성장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다섯 개를 달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죽기 전에 목표가 있는데 5천번의 강의라는 게 이분의 목표예요. 강사인데. 근데 이분을 보니까 두 개는 금색이고 세 개는 은색이에요. 두 개가 바뀐 거죠. 몇 번 한 겁니까? 2,000번. 2,000번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근데 이분이 처음에 별을 달고 다닐 때 좀 쑥스럽더니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니까 자기가 별이 된 느낌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하여튼 달고 다니는데 어느 날 국방부에서 전화 왔답니다. 뭐라고 전화했냐면 별들 대상으로 강의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별들 대상. 다행이죠. 근데 이분이 가기로 결정했는데 그다음부터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 진짜 별 아니잖아요. 근데 도대체 진짜 별을 만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될 것인가?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강의를 할 때가 돼서 결국은 이제 그날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면 여기 다 장군들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문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 그분의 첫마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게 왜 그렇게 여기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 별대다고 앉아 계시지 않았던 여러분처럼 다 사복 입고 머리 하얀 분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말이 참 명언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별 달고 있을 때 별이지 별 안 다니까 별 가치도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명언 아니에요? 여러분 별 달고 있을 때까지가 별이에요. 여러분 어떤 위치가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위치를 떠나는 순간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끝까지 달려가야 돼 자기 인생의 목표가 있는가 없는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래서 보통 은퇴라는 말은 맡은 바 직책에서 손을 떼고 올라가서 상가로 지낸다 라는 게 은퇴의 의미가 있지만 영어로 보면 조금 다르죠. Retire, re-hostile. 자, 여러분, 은퇴라는 말 영어로 뭡니까? 멀리 가기 위해서 다시 태양을 갈아 끼운다. 이런 표현이지. 오히려 더 멀리 가기 위한 준비가 은퇴 또 정년이지, 그거 끝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까지 달려가야 될 우리 인생의 목표, 방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정년을 맞이하는데 첫 번째는 법적으로 정해진 정년. 두 번째는 자신이 스스로 정하는 정년. 대부분 보면 요즘은 건강하시기 때문에 80세까지는 뭐 그 이상도 내가 일하겠다는 분이 꽤 많죠. 또 세 번째는 이제 사명 정년. 이게 내가 죽기까지 내가 달려가야 될 자기 인생의 목표. 근데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까지 달려가야 될 우리 시간들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띄어쓰기 하지 않았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예예 두 가지 들리네요. 첫 번째는 아이고 hope is now here. 약간 좀 올라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Hope is now here. 자 위에는 희망이 있다 아니면 희망이 없다. 여러분 같은 뭐지 말하면 희망이 있다를 읽으셨습니까? 희망이 없다를 읽으셨습니까? 희망이 없다. 네 뭐 없다고 읽으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있을 거니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같은 미래지만 어떤 사람은 희망이 있다를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희망이 없다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So right. 예, 그 아래도 So right. 예, 발음 좋으시네요. 자, 위에 솔트는 소문자가 아닌 대문자입니다. 소문자 우리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가는 소금 이렇게 말합니다. 가는 소금. 가는 소금. 아래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영어 역시 굉장히 잘하시네요. 물론 그렇게 해석하진 않습니다. 물론. 그런데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재밌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내 미래를 보는 관점이 정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내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우리 인생을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프타임의 의미를 좀 아는 게 중요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포츠 경기에서 정관전과 후반전 사이의 작전 타임이며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프타임은 우리가 전반전 후반전 사이에 무슨 시간입니까? 작전자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 우리 운동 경기만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도 적용이 될까요? 우리 인생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몸 안에 종류의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